끝.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저는 이거 다 모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먼저 하느라고 이걸 몇 개를 이제 도감을 좀 채웠어요. 그래서 도감 없는 거를 좀 채워놓는 형식으로도 좀 가볼까 해요. 무기, 일단 두루마리, 원서, 회복약, 오케이, 스페셜. 일단 애들 보자. 아, 여기 뿌띠글 안 데려왔어. 일단 아이템을 좀 챙겨야겠다. 엑시아 이거 빼주고. 완전 기본이 거지죠? 이거 하나 챙겨주고. 마법의 내성 75%. 포레세 반지를, 아, 이걸 챙겨줄까? 혼자의 거부, 용의 타이라. 마나 마이너스 3 필요 없고. 갑옷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갑옷이 보자. 갑옷 없나? 아닌데? 있는데? 어? 갑옷이 없을 리가 없는데? 아, 현이 없구나, 현. 일단 여기서 헤메스 강을 간 다음에 원래 시다 숲을 가야 되거든요. 헤메스 강을 간 다음에 마음을 잃고 날뛰고 있는 정령들을 만났는데 싸우지는 일단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 물의 성령을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템을 이렇게 챙겨줍니다. 별에 맞춰서 미스릴을, 별의 귀고리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가다에서 엄마가 아이템을 안 줄 때까지 뽑아 먹어봅시다. 엄마 현도 좀 줘요. 운딜은 양피지. 아니요. 등골 브레이커. 그쵸, 이럴 때 등골을 해야지. 자매가로 필요 없어. 아예 엄마가 만들란 거 안 만들 거야. 내 맘대로 만들 거야. 안 갔다 왔어. 더 줘요, 엄마. 아, 더 달라고. 더 줘! 더 주라고. 내가 이러려고 키웠나? 물의 성녀. 다시. 차례감 말고. 아, 엄마 건 말고요. 등골 브레이커, 그죠? 더 줘! 전나무 현, 오케이. 드디어 전나무랑 현, 잠깐만. 전나무랑 현. 전나무랑 현. 껍질 갑옷에 이거. 철갑옷. 철갑옷 어디 갔어? 철갑옷에 미스릴. 미스릴에. 이게 합성이 안 되나? 이거가 태양의 갑옷. 아, 태양의 갑옷이 별에 맞춰서. 월광의 갑옷. 그러면 딸한테 월광의 갑옷을 입혀줄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제 체력도 꽤 되고 MP도 꽤 되죠. 근데 MP가 좀 모자르다, 내 생각보다는. 자, 그럼 이제 계속 엄마의 등골을 한번 뽑아 먹어볼까요? 엄마 이걸 가지고 다시 오지 말려. 엄마 너무행. 아, 이제 안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다숲이 좀 레벨이 있어서 헬메스 강 가서 레벨 노가다랑 몇 마리 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어딨니? 아 여깄니? 아 나 어? 잠깐만 내가 맘에 든.. 아 얘도 좋아. 아씨 잠깐만 일단 후퇴하고요. 어차피 니 혼수품이야. 엄마 너무행.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이쪽에 괜찮은 아이템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애는 없네. 잠깐 뿌띠 드래곤, 뿌띠 다인, 우미아논. 잠깐만 예약해제. 리틀 보클 정도 소환해주겠습니다. 간다 모두들. 자 이렇게 마법진이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마법진이 되고요. 저희 팀이 하면 이런 파란색 마법진이 되고 적이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가면 빨간색 마법진이 됩니다. 그 마법진의 효과는요 이렇게 풀밭 예를 들어 여기 풀밭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뭐 우거진 풀 마법진은 전체적으로 20%씩 다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도 조금 차는 게 되거든요. 유산을 미리 받았어? 자, 일단 턴 종료할게요. 내 턴이다. 어! 얘 있다! 얘 잡아야지. 넌 뒤졌어. 따콩! 한니꺼리님 안녕하세요. 너도 죽었어. 어! 나 얘 없지? 얘 없으면 잡아야지. 잡는 게 인지상정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넌 죽어라 그냥. 어? 미스야? 떡갈라마 아이템 얻었죠? 디스펠 커즈가 안되네. 일단 너 죽어라. 안되겠다. 열 검 잘 쓰는데 레벨업. 얘 보면 이 풀숲 있잖아요. 이 풀숲에 있으면 나무를 얻을 수 있고 이 빨간색이 있는 데를 가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돌지대나 이런 돌 밟으면 그에 대한 아이템 얻을 수 있고요. 물에는 이렇게 구석구석 좀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꽃은 덜 라이었고 저 꽃도 다 털어야 되는데 애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좋은 애가 뭐가 있나. 얜 한 방에 죽여야겠다. 아이템 못 쓰게. 이렇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이템이 괜찮은 게 꽤 많은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장미 죄다. 야 니네 뭐 보석 같은 거 안 갖고 다니니? 아 나 오늘 허탕이네. 이펙트 효과는 되게 귀엽죠? 네 야식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나뭇가지 얻었고 일로 가면 뭐가 없네. 한 방에 못 죽이네. 죽일 수 있어야 돼. 귀여워. 마력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나뭇가지 두들겨 패버려. 네 몬스터끼리 상성이 있어요. 이제 물은 보시면 아 제가 그걸 안 보여드렸구나. 얘는 엑시아는 물인데 물은 바람에 강해요. 그럼 여기 테두리가 파랗거든요. 그럼 제가 얘한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구미아논 뿌티오크 펜닐 몬스터들끼리 애정 있나요? 네 있어요. 아까 애정이라기보다 뭐지? 그 여기 보면 하트 있거든요. 이 하트가 커질수록 이제 마스터를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얘 보면 얘는 지금 애정 최고치. 얘는 애정 최고치. 얘도 최고치. 얘도 최고치네요. 얘네 처음 잡히는 애들은 이제 애정이 없어서
아 쓰지마. 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아 두드리기 맞았어. 이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는 거의 동급이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성이 안 맞는다 그럼 빨간색으로 나와요. 드립으로 던진 건데 진짜 있었다고? 엔 들어와야겠다. 얘봐 상성이 얘는 그 안 좋아서 그거고 캠캠 아이씨로. 아 귀여워. 네 한속성으로 하면은 좀 안 좋죠 아무래도. 어 미스야 심지어? 아 남캐링은 좀 막장임? 아 진짜요? 아 막아야지. 아 겁나 아프게 맞네. 맞는 것도. 야 니가 우리 애를 뚜까 팬이야. 이게 겁대가리가 없구만. 근데 왜 나 아 맞다 지형에 따라 이렇게 달라. 얘는 그냥 일반 바닥이고 얘는 그 풀숲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 차이가 나거든요. 레벨이 7배 차인데도. 그럼 이렇게 와서 때려야지. 네 터져요. 크리티컬도 터져요. 어 여기 있어. 죽어라. 오비 아빠 하는 소리가 범상치 않아요. 그죠? 포춘벨 맞아. 포춘벨 좋아요. 귀여워. 아, 나 아파. 오케이. 넵. 죽을 때 그런 소리가 나죠? 선종류. 그쵸 너고 의금한 사람도 사람이겠죠. 아 그리고 레벨을 업을 하면 마나나 이런 게 다 한 번에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긴 해요. 일부는 거의 대부분 지나가는 게요.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게 적긴 적어요. 대부분 지나가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바닥 있잖아요. 요런 바닥에도 아이템 있어요. 풀들이 많긴 하지만. 야 고기 그만 줘 고기. 야 없지? 아 얘 안 했구나. 대기 엑시아의 턴입니다. 우리 펜릴 레벨을 좀 올려줘야겠어. 아우 귀여워. 오케이 고기 나 좀 줘. 나도 이 게임은 몇 달 컨텐츠 될라나 글쎄요. 근데 제가 해봤던 거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게임이라서
의외시겠지만 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입니다. 엄청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있는 애들도 좀 올 수 있게 호텔 시켜야 돼. 서두르지 말고 가자. 호텔을 이렇게 시키면요, 이 마법진 비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마법진 얻으려고 이렇게 와요 이쪽으로. 예, 몬스터끼리 합성하는 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다 하기 전까지 본컴 안 갈 겁니다. 너무 좋아 이 게임. 단단한 돌. 크리스의 순무. 얘들아 아이템 파밍하자. 죽순의 노란잎. 한국인은 아니고. 왜 서두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귀여워. 아 맞아, 정령이에요. 맞아, 정령. 이 게임 다 깨보셨나요? 네, 이거 다 깨봤어요. 여러 번 깨봤어요. 그래서 깨는 조건도 잘 아는 편이에요. 뚝갑 해버려. 그래, 꿀밤. 엑시아로는 애들 어? 아 만화 땡겨주는 게 있구나. 애들 힐을 해주겠습니다. 보리수 아이템 아껴놨죠? 자, 턴을 종료할게요. 아이템 좀 쓰지마! 다 내꺼야! 돌 밟아야 돼, 돌. 아, 여기다 얘 근처에 가면 안 돼. 미큐 클리어 보이스. 예, 그 클리어 보이스 주문. 정령 단계로 따지면 전체 하급 상태인가요? 아니, 얘는 하급 상태 아니에요. 얘 이전 게 모습이 어디 갔지? 없네, 여기는. 얘거든요. 근데 얘는 흙이고 얘는 물인데 색깔만 좀 달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모델하우스에서 오케이. 아 진짜? 마법 한 번 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야 올려라. 클리어 보이스. 오케이, 애들 치료는 다 됐고. 죽순의 노란잎 먹었다. 뚝갑해. 두더지요? 아, 얘 두더지가 아니라 고슴도치 같은. 예, 얘 진화하면 개로 되잖아요. 그 고릴라 같이 생기네. 그 다음엔 곰 같은 애가 되고. 아, 레벨업 했네. 마법으로.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얘? 잠깐만. 제발 죽지 마. 오케이. 아, 죽을까 봐 깜짝 놀랐어. 나 닮았다고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큰일 나. 나오면 안 되겠네. 저 닉을 붙여달라고요? 얘네 이미 이름 있는데? 그리고 저 얘네한테는 닉 안 붙여요. 귀찮아!
오케이. 얘는 일단 죽여야겠다. 오케이. 아, 오 미스야? 대박. 네, 4대 속성이에요. 불, 땅, 불, 바람. 네, 네 개 맞아요. 뚜껑 패. 오케이. 왜? 내가 왜? 내가 뭐? 이 사람들아, 나 왜? I can do it. 어? 아, 피시 접속했어요. 와, 이건 아니지. 에바다. 얘 진짜 에바다. 너 가라. 안 되겠다. 나 내가 계속 패야겠다. 앵그리비라니. 아, 이거 안 먹네. 아 잠깐만, 얘 저까지 치료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한번 실험. 대박! 적도 치료해버렸어. 아, 그냥 죽이고. 어? 왜 레벨이 안 올라가지?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주인공이 착해. 내가 착한 거야. 여러분, 내가 착한 거예요. 어?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착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내가 착해. 내가. 프레님이 착하다는 바람에 조용히 있던 청자분들도 깨어났다. 왜?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1도 모르겠는데? 전나무 얻었고 턴 아이템 얻었고 얘네들 슬슬 와야겠는데. 4대 속성 중 불이 가장 센가요? 어, 일단 파워는 불이 세죠 아무래도. 근데 어, 몬스터마다 좀 많이 달라요 성향이. 네, 안녕하세요. 네, 난 착하다. 아마도. 어, 팬님 너무 귀여워. 손톱이 날아갔어요. 야스. 얘들아 얼른 숲을 뒤져. 아이템을 겁나 털어. 넌 좀 쉬고. 전나무 아이템 오케이. 그래도 애들 레벨업은 많이 시키겠다.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비슷비슷하네. 파인애플 얻었죠? 너는 대기. 어, 귤 얻었다. 딴. 네, 안녕하세요, 담비님. 꿀맛? 전기정령 있어요. 그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디스펠 커지, 잠깐만. 원래 무슨 생각했니? 예, 딱 여신님 말씀이에요. 물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싸, 디스펠. 어, 맞아. 사거리가 길어. 그래, 맞아. 오케이, 민물고기. 한 아이템도 얻었고, 이제 슬슬 나갑시다. 잠깐 후퇴 다시. 치유는 주인공이 마법으로 해줘요. 아니, 마법진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진 아이템으로 해야 돼요. 마계 수의 이유. 넌 한 번만 더 쉬자. 오케이, 하나 다이. 사대정령 판타지 세계관이랑 비슷해요. 제가 그걸 안 해봤어. 근데 이게 스토리도 괜찮고 숨은 서브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오기도 전에 뚝 감았고 있죠? 오케이. 얘가, 아, 얘도 잡아야지. 뚝 감아자. 맞아. 잘하신다. 중학교 때요? 가자, 너도. 너도 아래로 내려가자. 잠깐. 아, 얘를 안 죽였구나. 잠깐만. 너가 죽여. 오케이. 이거 이것만 해도 충분. 아, 진짜 펜일 세다. 근데 물 속성 중에 공격력 높은 애들이 몇 명 있긴 해요. 오. 아, 소설? 근데 소설은 잘 몰라. 야, 같이 가. I got you. 너 내 거. 엘리게이터도 그렇고 거북이 모양 있잖아요. 걔네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약하진 않냐. 근데 드래곤은 나중에 올라가면 다른 애들에 대비는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없지? 생각보다 드래곤이 안 세요. 터틀. 터틀도 중반부까지 센데 후반부는 안 세고 문제는 걔 누구냐? 드래곤. 아 진짜 드래곤이 있어요. 나중에 4대 속성 다 가진 드래곤 애들, 걔네들은 좀 세요. 저는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야, 뚜껑 해버려. 뒷발로 차. 아 귀여워. 펜릴이 진짜 짱이야. 아, 맞아, 펜릴은요 얘는 진화를 안 해요. 얘는 이대로 있어요. 거북이는 명중률이 거지 같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자 아이템 가지러 가자 얘들아. 블루테일도 생각보다 그 사거리가 넓긴 한지. 오케이. 간다 모두들. 애기들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건 있고야 내 거거든. 아 진짜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이거 솔직히 캐릭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이제. 안 나와. 안 나올 거라고. 분양받아 키우라고. 아 저 근데 털 알러지 있어.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죽게 쓰는 게 따로 있긴 해. 뒷발 차기. 저 털 알러지 때문에 애들 못 키워요. 파충류는 좋아해. 뱀. 뱀 키우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다들 취향이 좀 특이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뱀은 좋아. 와 몇 번 맞으면 그냥 죽겠는데. 베이비 아나콘다? 이제 레벨업이다. 막기만 하면. 아 귀여워. 네 트웬 아쿠아 드래곤 있어요. 왜 우리 뱀한테 왜 그래. 쟤는 죽이지 말고 계속 냅둬야겠다. 왜 나 귀여운 거 좋아해요. 색다른 모습이라니. 뭔 소리야 이 사람. 내가 역해밖에 안 하는 이유도 이뻐서잖아. 난 이쁘고 귀여운 걸 매우 좋아한다고요. 저도 토렌트 안 써서 잘 몰라요. 마법. 잠깐만.
설마 나도잖아? 아니지? 어 그래.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 진짜 가자. 당연하죠. 온라인에 역해가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야. 아 잠깐 꽃을 많이 먹어놔야 되는데. 어딜 가? 그쵸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진홍의 맵카. 아 돌 좀 그만 나와라. 돌 좀 딴 거 좀. 와 이게 진짜 저 죽일까? 레벨 상승. 슈타틱? 난 슈타도 별로 내 취향은 아니라서. 애들 데리고 뭘. 설마 레벨업? 아 여기 있는 거 다 털어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이다. 필요 없어. 난 아이템만 필요해. 전파 룩덕질? 몇 턴만 있으면 그건데 죽겠는데. 안돼. 아이템을 얻는 그 순간까지. 그만 더 버릴 순 없는데, 에이, 까비. 지금 저는 버그를 쓰고 있죠, 여러분? 아이템 파밍한다고? 이걸 정말 죽일까?
난 여러분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다시 돌아. 마법. 잠깐만. 아, 한 대만 쳐도 아직은 아니구나. 불사 패시브예요. 완전 꿀잼. 뭐가? 푸띠 오렌지는 진짜 많이 얻네. 네, 꽃이나 돌도 다 써요, 저는. 아, 디스펠 커즐 할 수도 없고 이거. 일단 여기 마지막으로 털고 끝내야겠다. 팬일도 일단 끝났지. 니네도 털 거 다 털고 우리의 땅게임 얘기하지? 어, 그럴 수 있지. 나 그런 거는 안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난 그런 걸 싫어하지 않아. 이리 와, 너의 마음을 되찾아줄게. 이리 와, 내 노예가 되어줘. 에라이 싫어? 그럼 죽어. 어쩔 수 없지. 잘 가. 뭐 싫다는데 어쩌겠어.